2021년 1월 17일 새벽 2시 반입니다.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3000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좀 금요일날 좀 많이 팔았는데 기관이 언제까지 팔지는 모르겠어요. 제 예상인데 공매도 재개하면 아마 일부러 좀 많이 최소한 2600에서 800까지 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성장성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다시 반등 나오면서 또 매도 매수 많이 해서 공매도로 또 수익 많이 볼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개미들이 초반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4만 5만 원대 한 6만 원 정도까지만 돼도 충분히 뭐 공매도를 아무리 쳐도 그 정도까지 빠지는 않을 텐데 좀 늦게 사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런 불안한 게 있을 테고 중소형주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놀이터였기 때문에 더욱더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적 받쳐주면 때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월 17일 네 STX부터 보겠습니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잘 보시면 매도가 6,090원 네, 원래 6,100원인데 그 위로 아래로 살짝 네, 터치해 주는 거는 매도를 네, 매도가가 도착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이점은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요날 빠진 게 있어요. 월요일날 빠진 게 좀 특이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 빼고 다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패턴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안 빠지는 장이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요 정도까지 치고 왔다가 지금 빠져야 되는 원래 패턴이어야 되는데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보통 떨어질 때 윗꼬리 한두 번씩 몇 번 더 주거든요. 그래서 위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매도하셔도 되고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그 외에 좀 다른 걸로 보면 PK밸브라고 있어요. PK밸브를 인수를 했죠. 지금 흥하해운 쪽이랑 서로 아직 소송은 안 한 상태로 그냥 뭐 기싸움 뭐 같은 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TX도 제가 봤을 땐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흥하해운도 또 소송 걸면 소송비 또 뭐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로 좋게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PK밸브를 뺏기면 흥하해운 자체가 매각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PK밸브가 2019년도에 좀 매출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쪽이 좀 많이 빠졌고 2020년도도 이 PK밸브가 뭐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흑자 전환 흑자이긴 한데 뭐 이렇게 매출이 계속 줄고는 있더라고요. 뭐 흥하해운 때문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쪽을 이제 IPO라고 해서 보통 이제 상장시킨다는 거 많이 하죠. 신규로 뭐 코스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STX에서 노리는 것 같고 흥하해운 쪽은 이걸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뭐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1,0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그 취소를 했죠.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 STX에서 그걸 포함해서 아마 인수를 했을 텐데 아마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뭐 그거는 뭐 그 이후의 일이고 일단은 뭐 5,600원 5,600원 이 정도 사이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원자재 쪽 STX에서 수입 수출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보면 거의 18년, 19년 정도까지 밖에 안 써있어서 근데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이고 석탄, LPG, 그리고 니켈 쪽 암바톱이 아마 아직 지금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쪽 재개되면 원자재값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K밸브 건이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분기보고서로 들어와서 수익 잡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 LPG 쪽 수익 잡히면 아마 1분기도 4분기도 아마 플러스 1분기도 플러스 나올 확률은 높아요. 근데 좀 많이 커져야 돼요. 지금 올해 좀 많이 성장이 안 나오면은
재무제표상 뭐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전히. 네. 웨스텍스 중공업 여기도 월요일 날 좀 패턴이 무너졌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원래 좀 더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원래 맞았을 건데 월요일 날 좀 전체적으로 장이 빠지면서 패턴이 좀 바뀌었고요. 원래대로 가면은 조금 더 올라주는 게 맞겠죠. 근데 금요일 날 그 미국 증시 좀 빠졌고요. 월요일 날은 루터킹 뭐 있던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더 지켜봐야 돼서 아마 매수세가 적을 수는 있으나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개미들도 많이 개인들 많이 살 거라서 그쪽으로 좀 쏠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4200원 물량 많으신 분들은 좀 매도하시고 더 사시고 반복하면서 박스권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20일 날 이제 바이든 취임하죠. 취임하고 나서 그린 뉴딜 쪽 그쪽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현대차가 또 중국에 또 수소 그 연료전지 내년부터 판매한다고 하고 해서 엮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STX 중공업도 여기도 사모펀드 쪽이던가요? 제가 좀 요즘에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투자 업체에서 산 거기 때문에 살 때는 매각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거의 한 3-4년? 네,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됐죠. 이 정도면 이제 매각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노려보셔도 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오를 만한 건 없고 기대감, 네, 뭐 SOFC나 뭐 수소 쪽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조선 쪽도 터져주면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는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당장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도 올해 안으로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여기도 좀 많이 좀 전환이 돼 있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 손실이 적어지고 있죠. 손실이 적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썩 좋은 재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STX랑 STX 중공업은 올해 매출이 좀 많이 늘어야 돼요. 이게 확실히 그 보여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뭐 손해 보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네. 일단 뭐 테마로는 뭐 단기로는 뭐 급등 급락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단타 아니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사시는 게 좋고요. 그나마 뭐 대한항공 쪽이나 한진칼 쪽이 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쪽이 좋습니다. 다음 키스트가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어요. 뉴스 뜨고 빠졌죠. 아마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것처럼 네, 빠진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000원대 이 정도면 이제 매도가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일부 매도하거나 뭐 전량 매도하셨을 분들은 아마 매도하셨을 거고요. 금요일 날 뉴스가 하나 뜬 게 이게 애플 TV랑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쪽이랑 접촉한 사실은 있나 봐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아마 현대와 애플카 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협업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OTT 사업자 쪽은 예,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지원은 빠방하게 해주는데 거기 이제 저작권 같은 게 이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추가 수입 대박이 났을 때 이제 추가 수입이 없는 점 그 점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고 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키스트도 이제 제작 미디어 제작 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IHQ랑 좀 비슷한 정도인 것 같던데 가장 큰 데가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A스토리 이쪽이 이제 작가 PD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고 나머지는 좀 비리비리 좀 한 편이에요. 키스트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일단 빠져줬는데 이제 차트로만 보면 12,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무조건 추매하시면 됩니다. 원래 추매 단가가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인데 이제는 좀 높여서 봐도 돼요. 한 3개월, 6개월 잡고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 지금 빠지긴 딱 좋죠. 12,500원 정도나 뭐 그 이하 정도 요 부근 딱 오면 추매에서 단기로도 수익 보기 딱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이때 묵혀놨던 분들 있죠. 좀 저점에 사셨던 분들은 2만원까지 노려도 되고
짧게 보셨던 분들은 이제 14,000원 다시 잡고 밑에서 여기서 사서 약 한 5에서 10% 정도 수익 보셔도 됩니다. 뭐 짧게 길게 뭐 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다음 이제 푸른 기술 이쪽이 조금 뭐 이슈가 잠깐 나왔다가 좀 떨어지고 있죠. 북한에서 뭐 핵잠수함 뭐 어쩌고 나오는데 핵잠수함은 뭐 핵이랑 상관없고 그냥 핵 에너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ICBM 쪽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쪽도 뭐 뉴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원하는 거는 한미 훈련 네 있죠. 연합 훈련을 3월 달에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아마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연합 훈련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아마 또 호재 거리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 잘 풀리면 철도 산업 쪽도 아마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네. 일단 매수가는 요 정도. 네, 요 정도. 만 원 아래가 좋으나 네, 만천 초반, 만천 초반 정도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가장 매수 타이밍 좋을 때는 이렇게 급락 한번 나왔을 때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흥국화재우비, 뭐 흥국화재우 여기 마찬가지로 흥국화재, 그 다음에 흥국 또 뭐 있죠? 흥국화재, 흥국화재우, 흥국 FNB던가요? 아무튼 그쪽 전체적으로 수요일 정도에 급락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수요일 정도 그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왔는데 단일 깔아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네, 어쨌든 원래 가격대로 하면 여기도 한 2만원 아래 한 16,000, 18,000원 정도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단일 깔아서 일단 조금 더 길게 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음 경남제약 여기가 매도가 한번 또 나왔죠. 만원 딱 예, 매도 하셨어야죠. 네,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 이렇게 기회를 자주 주잖아요. 매도할 기회 네, 줄 때 팔아야 됩니다. 일단 콜드체인 쪽 예, 쪽이 연결됐다는 거고 2월 3월 그리고 2분기 정도로 예약은 돼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들여와야 되니까 이제 콜드체인 주에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거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쪽은 사실 기간도 그렇고 운송 그리고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000원 이하 7,000원까지 오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밑으로 좀 많이 빠질 때 매수 많이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는 적당히 매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릭스미스 여기가 잠깐 오른 듯 하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뭐 나쁘진 않고요. 아마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정도 왔다 갔다 아마 몇 번 좀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져주면 좋은데 25,000원까지 잡고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매수 잡고 3만원 찍으면 매도 이렇게 반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로는 임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올라갈 텐데 일단은 물량 흡수하고 아마 올라가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 또 뭐 어떤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나왔고요. 뭐 진행 중이라고 봤어요. 이제 진행할 거라는 네 뭐 그런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그쪽보다는 이제 다른 임상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IHQ 여기가 3,600원 찍고 내려오고 지금 거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 잡고 보시면 이때 한번 터져줬죠. 여기도 한번 터져주고 대충 어디서 꼭 팔아야 될지 대충 감 오시죠. 네, 1,700 정도 있고 1,600 초반 정도 있는데 가장 안정빵은 1,6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데 1,500 초반이나 1,400, 1,300 이 정도 좋습니다. 3-4개월 잡고 보면 디즈니 플러스 이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아주 짧게 단기로 1,600원까지 매도해도 되는데 전에 이때 팔 때 1,600원 초반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했죠. 그러면은 1,600원 초반에서 여기서 아마 매집을 좀 많이 하고 엄청 들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필룩스가 상한가 한번 갔었죠. 그쪽이 아마 다른 뭐 제약 관련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또 엮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삼본전자랑 일단 또 1,500 초반 이 정도까지 이제 빠질 확률 없죠. 이때 1,500 초반, 1,400 초반, 중후반 이 정도 매수해서 또 털어내셔도 되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뭐 추매도 하실 거면 요 정도에서 추매만 했다가 나중에 오를 때 파셔도 됩니다. 일단 3개월, 6개월 보면 뭐 거의 한 적어도 한 1-20% 정도는 수익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네. 화천기기 여기가 좀 빠져서 네, 안 올라오고 있는데 2500 초반 정도에서 2600 초반부터 매도 2700원까지 이 정도 매도 잡고 매수 잡고 해서 아주 짧게는 이 정도 구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또 한번 크게 밑으로 한번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번 정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거 잘 보시고 이제 패턴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 정도에서 움직일 거고요. 또 탄력 받으면 3000원까지 네, 올라갈 거니까 또 잘 매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좀 길게 물량 나눠서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텍스터 6000원 또 찍어주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6000원대가 상당히 그 많아요. 그 지금 악성 매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항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5000원 한 초반 정도? 예, 이 정도면 이제는 원래 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는데 5000원이 기준이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높여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승리호 2월달에 넷플릭스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또 그 영화가 괜찮다라고 하면 뭐 CG 의뢰 VFX라고 하죠. 비디오 FX 비디오 효과 뭐 이런 건데 이쪽 영향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 LED OLED죠. LG 쪽 나오면서 AR VR 쪽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투명 OLED가 상당히 광고부터 해서 증강현실 AR VR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구현 시스템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 잘 보셔 그쪽 관련주로도 보셔도 되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과 함께 지금 아마 올해 발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5000원 초반 정도 오면 혹시라도 오면 매집 많이 하셔도 됩니다. 매수 많이 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증시가 완전 무너지면 4000원대 뭐 이 정도 떨어지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많이 매집하시면 한 몇 년 보고 가시면 상당히 저는 이 회사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수익 많이 안겨줄 겁니다. 다음에 CU 메디칼 여기는 뭐 특별히 보지는 않아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단 또 이제 2월 달에 또 분기 보고서 나오는 네 그때죠. 여기는 뭐 시진핑 방문한다라는 뉴스 뜰 때 한번 크게 갈 테니까 어느 정도 매집은 하시되 2월에 이제 보고서 나오죠. 분기 보고서 연말 결산 뭐 나오 4분기 그거 보고 작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시진핑 뉴스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민트로메디 좀 더 빠져주면 이제 단기로는 이 정도 내려오면 더 좋고요. 이 정도부터 매수해서 단기로는 이제 매도 반복할 수 있는 타이밍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좀 더 빠져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차트가 네,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냥 안전하게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갈 때 3000원 기준으로 해서 팔면 될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작전주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단타하실 분들은 네. 근데 위험하다는 거 네. AI 캡슐렛이 형이 잘 터지면 또 엄청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단타로만 보시면 되고요. 수성 여기가 이제 관리 종목이던가요? 네, 이렇게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 이하에서만 이제 매수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뭐 단타하실 분들은 뭐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그나마 안전권이 이 정도, 네,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전주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아주 좋을 겁니다. 역시 재무 좋지 않고요. 네. IG비전 또 4000원 찍어줬던 걸로 네 그쵸 네, 또 매수했으면 사실 이 정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데 한 이 정도까지 좀 빠져줘야 되죠. 네, 어쨌든 혹시라도 뭐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또 털고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가 될 것 같은데 월요일 증시 좀 내려올 것 같으니까 또 아마 기회 올 것 같아요. 이때 또 매수하셨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 팔면 되겠습니다. 위니푸드 생각보다 안 올라가죠. 네, 찐 가격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여유 될 때마다 혹시 월급에 뭐 일부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더 떨어지면 더 사도 되고 이 가격은 어차피
나중에 시진핑 올 때나 아니면 그 배당 나올 때 올라갈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냥 매집하시면 최소 뭐 1-2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수익 내기 딱 좋은 구간이에요. 좀 단타만 아니라면 수익 보기 상당히 좋은, 네, 그리고 재무가 상당히 좋은. 불안한 거는 이제 중국 회계라는 거, 네, 그거 빼오면은 완벽한 곳입니다. 에스앤코 여기가 좀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좀 느낌 받은 거나 요 정도 때였던 걸로, 요 정도 때였나요? 네, 어쨌든 여기 올라가기 전에 좀 뭔가 평소랑 좀 다르다라는 건 느꼈고요. 흐름은 상당히 좋고, 이쪽 에스앤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회사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에스앤코랑 그 다음에 에스앤코가 지금 SK가 일대 주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도 있는데 그쪽은 SK가 3대 주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협업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만남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SK에서 요즘 좀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요 정도면 이제 매수 타이밍은 넘어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매집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털어내셔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좀 꺾일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꺾이기 딱 좋은 딱 평균 딱 지점이에요. 7,000원, 8,000원 정도, 예, 이 정도 기준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매우 좋고 이 정도부터는 이제 매도 조금 생각해봐도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탄력 받으면 10,000원에서 10,000원 초반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혹시 좀 호재 터지면 거기서 10,000원, 14,000원 정도, 예, 그 정도 구간 그래서 이제 매도하시면 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다날이 뭐 쿠팡권으로 해가지고, 네, 뭐 실제로 연결되는 뭐 고리는 없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슈성으로 잠깐 올랐어요. 뭐 테마 비슷하게 제가 요날 4,600원, 4,500원 대 좀 매수 예수금 있는 걸 이제 풀로 다 매수를 했거든요. 좀 많이 떨어져서 4,500원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좀 더 떨어지길래 목요일 정도까지는 4,600원까지는 오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한 마이너스 3%까지 가다가 플러스 1, 2 가다가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봤을 때 5,000원 저희가 매도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000원에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점점 올라가서 5,000원 60원에 절반 추매한 거 절반 매도하고 5,160원인가요? 뭐 이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VI 터지기 전에 이제 매도 나머지 다 했고요. VI 끝나고 5,000 초반에 전에 좀 모아놨던 거 있죠. 그 조금 더 매도 좀 더 했어요. 그래서 매도 해가지고 평단도 좀 낮추고 뭐 수익도 보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운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매수가는 안 왔는데 다시 5,000원대 한번 또 찍어줬죠. 근데 좀 여기까지. 네. 일단 매도할 타이밍은 계속 좋습니다. 아마 매도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4,700원, 600원 정도 되면 다시 또 매수해도 괜찮거든요. 네. 어차피 분기 보고서 잘 나왔을 건데 사시면 되죠. 4,000원, 600원, 500원, 700원 초반 정도까지 이 정도에서 매수해서 다시 5,000원에 매도해서 매도하는 거 반복하셔도 됩니다. 좀 어차피 저 비중이 좀 크긴 한데 제가 일단 요런 작업을 하면서 요런 수익도 챙기고 나중에 올랐을 때 수익도 챙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계좌라도 이렇게 분할로 장기로 볼 물량 그 다음에 단기로 볼 물량 나눠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수익이 많이 커집니다. 요런 작업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넥슨 GT 여기도 뭐 한번 이슈 받고 쫙 빠졌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쪽 뭐 엮인 것 같은데 인수를 하고 이제 여기서 또 넥슨에서 제가 넥슨이 아니구나 M게임이군요. M게임 뭐 가상화폐 관련 뭐 결제 이쪽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도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 결제 쪽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이템베이나 이런 데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아마 가상화폐 쪽으로 끌어오면 뭐 리니지 뭐 칼 그쵸 무슨 방패 뭐 아니면 넥슨 같은 데서도 하는 이런 것들을
원래 게임 내 무슨 돈을 아예 가상화폐처럼 해가지고 연동을 하면 거기서 이제 바로 그 결제하면 수수료가 남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할 거라서 막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임 산업 전체가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공용으로 쓰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주 쪽으로도 이제 잘 엮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EID 여기가 좀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 이제 춤에 조금 해도 250에서 한 70 이 정도면 네 80은 조금 애매하고 그때 매수해서 300 아주 짧게 보면 300 그리고 350 정도 이제 매도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2차전지 수혜 그리고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 이쪽 되는데 21일에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잖아요. 취임하면 아마 직접적으로 아마 수혜는 없을 수도 있는데 EID가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바이든이 이제 그 출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이제 들어오게 되면 탄력은 한 번은 나올 거거든요. 250에서 270, 70 정도 정도 때 오면 추매를 해서 최소 300에서 350 정도 무난하게 매도할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인데 아마 만약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확률상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단기로 수익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수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제 평단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수익 제법 아직도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도 추매 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전에 매도했던 거를 다시 또 추매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 여기 금요일날 좀 올랐었는데 일단 고점이니까 뭐 굳이 뭐 이 정도도 살 필요는 없는데 지금 뭐 박스가 좀 많이 모자라다고 해요. 지금 골판지나 이런 쪽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고요. 짧게 봤을 땐 6,000원 정도까지 네, 보시는 게 좋고 운 좋으면 또 한 10,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굳이 이 정도에 살 필요는 없고요. 한 이 정도 4,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확률은 적은데 이 정도가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일제지 여기도 좀 추매를 좀 했습니다. 여기 추매를 좀 했는데 4,800 초반에 추매를 했고요. 4,700 오면 좀 매수 좀 더 할 거예요. 이 정도 해서 5,000원에 매도 추매한 거는 이 정도 매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도 않고 뭐 제지 쪽에 엮이지도 않고 네 그렇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나오겠죠. 뭐 구글 쪽 얘기가 나올 텐데 뭐 그쪽 나오면 그때 아마 또 급등이 나올 거니까 그냥 단기로 뭐 지루할 수 있으니 4,700원대 혹은 그 이하에 사서 5,000원 매도 뭐 이제 반복하면서 지루함을 달래면 될 것 같습니다. CJ10도 뭐 이런데 네 특별히 볼 건 없고 그 스가 있죠. 일본 스가라는 분이 이제 오염수 쪽 바로 방류 안 하는 쪽으로 아마 가득 좀 잡은 것 같은데 아베가 다시 지금 집권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이때 또 다시 또 움직일 수는 있고 뭐 참치 캔이나 그다음에 그 원자재도 그렇지만 식료품 있죠. 뭐 대두 옥수수 이런 데 좀 상승하고 있어서 음식료 쪽 이쪽도 상승 지금 나올 확률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혜택이 좀 수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네,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날하고 2만원 아래 원래 이 정도면 뭐 사도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거든요. 단일가라서 일단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정도면 좀 땡큐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용돈 종목이었는데 단일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JST 넘어가고 유머가 살짝 상반등이 뭐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 여기는 뭐 아직 이슈가 크게 없어요. 이쪽은 없는데 LS 쪽 있죠. LS전선 이쪽은 좀 뭐 수주든 이런 뭐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쪽이랑 어쨌든 엮여서 전선주 쪽 이번에 신재생하면서 전선이 많이 필요할 거라서 그런 수혜를 이제 직접적인 수혜 될 테니까 그거 보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살짝 반등 나오기도 괜찮은 자리긴 한데 또 안전하게 가려면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왔을 때 한번 찍어주면 이제 추매하는 게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가 그나마 안전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여기가 꽤 괜찮죠. LNG 쪽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그 최근에 그 배랑 그 도킹이라고 하나요? 그 추진선 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그 시범적으로 원래 한번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NG 쪽 관련주로도 보시면 되고 종목이 좀 무거울 거기 때문에 크게 막 오르질 확률은 적은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네, 더 올라갈 거거든요. 네, 스윙으로 계속 보시면서 이제 수익 보시면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꺾이면 사고 오르면 일부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수익 좀 급대화 하는데 좋을 거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코스코가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오는데 철강 가격 같은 경우 지금 아시아 쪽이던가요? 뭐 그쪽 보니까 좀 엄청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또 아시아 쪽도 그렇고 이게 철강을 수입하려고 하는 원자재 쪽 이쪽에 좀 서로 견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물량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올라갈 거니까 네, 좀 매수하시면 되고 30만원 정도 찍을 때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5만원까지 무난할 것 같거든요. 네, 좀 길게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차근차근 지금 좀 기울기가 좀 높다 보니까 좀 내려오면 사고 다시 좀 올라가면 일부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 여기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많이 왔는데 길게 보면 이 정도에서도 네, 매수 이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해도 좀 더 빠져주면 네, 지금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그 발주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LNG 쪽이 지금 발주가 나와야 좀 정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유가가 50 위로 지금 올라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된 것 같아서 발주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상승은 당분간 좀 하락 나올 수 있는데 좀 빠지면 요 정도까지만 빠져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12,000원 중반, 네, 중반 혹은 그 이하 이 정도 보면 이제 스윙으로 수익이 괜찮은 네,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한제분 여기는 좀 많이 조정이 좀 심하게 왔는데 제가 매수할 타이밍은 한 요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혹시라도 좀 빠지면 그때 좀 매수를 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맥주 곰표 맥주 아마 실적 발표가 4분기 그리고 내년 아마 올해죠 올해 한 1, 2분기 정도면 이제 롯데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 해서 기회가 오면 매수하고 아니면 그냥 보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제 휠라와 홀딩스가 아직 크게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FNF라고 네, 디스커버리 만드는 쪽 있죠. 그쪽 많이 올랐고 휠라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수요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 흥하이온은 운 좋으면 살고 아니면 이제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트릭스 같은 경우 이제 단타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시점이긴 해요. 지금 딱 보면 단타하기 좋은 딱 그 구간이라서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네, 건들면 되겠고요. 웬만한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경하는 것도 제법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이런 쪽은 크게 잘 나오는 게 없고 한국전력 좀 빠졌죠. 네, 빠졌을 때 이 정도면 스윙으로 볼 때는 일단 뭐 수익 실현하셨다면 이 정도 2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정도 초반도 나쁘진 않고 이 정도에서 다시 좀 매수해서 좀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SM라이프 여기는 뭐 나중에 IHQ랑 뭐 여길 테고 그 다음에 YG 플러스가 이번에 그 트레저라고 신인이 나왔는데 그 일본이랑 한국에서 앨범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오리콘 차트에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아마 오른 것 같고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아마도 빅뱅
이번에 나올 것 같거든요. 올해 가을 겨울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나오기 직전에 뉴스 뜨면 엄청 오르겠죠. YG 관련주들 미리 사두시면 좋고, 조정 올 때마다 매집하시면 수익보기 괜찮을 거예요. 블랙핑크 있고, 블랙핑크는 어차피 군대 안 가니까, 그리고 빅뱅도 이제 다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빅뱅과 블랙핑크 매출이 상당할 겁니다. 빅뱅이 엄청난 매출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 이제 한국 화장품이 그 중국에서 이제 규제가 좀 심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화장품이 이제 예전만큼은 힘이 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HMM 좀 빠졌죠 살짝. 네, 여기도 스윙이니까 일단 13,000 한 중반 정도, 네 정도까지 혹시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류 독감부터 해서 뭐 이거 좀 많은데 이쪽은 아직 오르질 않네요. 네. 그리고 LG화학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라서 네, 살짝 빠져줄 수 있습니다. 혹시 많이 빠져주면 기회가 될 거예요. 네, 그때 노리시면 되고요. 지금 기관에서 엄청 누르려는 움직임이 좀 크거든요. 이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살짝 빠졌을 때 다시 100만원 찍을 확률은 높아요. 이때 단기도 좋은데, 안전하게 하실 거면 80만원 한 초중반 이 정도까지 올 때 매수하시면 다시 상승 나올 때 수익 보기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엠게임 같은 경우는 네, 이쪽 이제 가상화폐 관련 그 결제 시스템 이쪽 같이 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올랐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이든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 대마 쪽, 그쪽 관련해서 미국 주식도 목요일이었던가요? 그때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 빅히트가 코로나, 지금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빌보드 200 그리고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차트에서 1위 다시 해서 좀 잠깐 올랐었고요. 15만원, 14만원, 15만원 정도 오면 매수해서 단기로 수익 보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네, 이 정도 매수해서 좀 오르면 매도 이렇게 반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뜨는데 일단 좀 조정 오면, 운 좋으면 이제 매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중국 쪽이죠. DICC인가요? 이쪽 이슈가 있었는데 파기환송심 그래서 이제 이겨가지고 거의 사실상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결정된 뭐 좀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어쨌든 요거 이제 8,000원 초반 정도 이제 매수하시면 괜찮거든요. 매수하셨다가 좀 지루하시면 좀 오르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삼성 TV 이쪽 나오면서 좀 이슈 받았다가 좀 조정이 오는데, 조정이 왔을 때 좀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좀 아직은 좀 높죠. 그냥 사실은 좀 높고 최소한 2,500원 정도 내 정도 왔을 때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밑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10만원도 찍고 이제 내려왔어요. 몇 번 한두 번씩 찍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빠져주면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쿠팡 쪽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또 10만원 올라갈 건데, 조정이 크게 오면 올수록 수익 보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오면 매수하셔서 나중에 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쪽 이쪽 작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익 날 테니까 그때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